가게술에 톡톡 튀는 톡터뷰. 톡톡 튀긴 해야 되겠네. 네,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예슬의 톡톡 튀는 톡터뷰의 진행을 맡고 있는 서울의 소리 박예슬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정 운영은 국민의 삶을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도록 만드는 것이 국정 운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치는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는 국가도 국민도 국정운영 철학도 정치도 없는 것 같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소리는 국가가 국민이 안전하게 보장받고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가 되는 그날까지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꿈을 담아 박예슬의 톡터뷰 출발합니다. 오늘은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이시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에 도전하시는 우리 정춘생 전 비서관님 모시고 한번 톡터뷰 진행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정춘생 전 비서관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뵙고 싶었습니다.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을 지냈고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에 출마한 정춘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톡톡이 출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괜찮았나요, 근데? 네, 지금 이거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경력을 보시면 25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당직자로도 근무를 네. 하시면서 이번에 전국여성위원장에 도전하시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요. 25년 역사 동안 민주당에서 일하시면서 이 국정감사 기간 중에 야당인 민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윤석열 정부의 이 행보를 보시면서 그리고 이러한 검찰의 행태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국정감사 기간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25년 당직자 생활하면서 처음 겪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군부독재의 나쁜 것만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장도 제대로 제시 안 하고 출근길에 당직자의 출근길에 묻혀서 오면서 압수수색을 자행했는데요. 정말 그냥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당이 그리고 지지자들이 한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야당의 압수수색이 지금까지의 정치의 역사상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많은이들 네. 이야기하시는데 네. 25년 당직 생활 하시면서 이런 검찰의 야당 네. 압수수색 상황 네. 있었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었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김용 부원장이 상근직도 아니었고요. 네. 비상근이라고 하면 회의 때나 가끔 오고 그냥 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알다시피 한 3시간 정도 머물렀는데 뭐 컴퓨터도 없고 자료도 없는데 왜 왔을까. 그리고 털어간 자료들이 뭐 부위원장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져간 거 아니에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과연 이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이런 검찰의 행보가 주는 정치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지금 윤석열 정권이 굉장히 지지율 하락하고 있고 굉장히 경제도 안보도 외교도 굉장히 지금 참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엉망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지자들을 그리고 극우 세력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지율 반등을 네네. 위해서 진짜 네네. 본격적으로 야당을 네네. 탄압함으로써 네네. 본인의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있는 네네. 게 윤석열 정부 행태라고 보시는 거죠.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 또한 진실은 그대로인데 정권이 바뀌자 사실이 뒤집히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네네. 전 청와대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던 네네네. 이력이 있으신 만큼 또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리고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본질을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두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아까 앞선 질문하고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정말 그 하락하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극우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나는 기획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정말 사실이 팩트가 달라진 게 없는데 판단이 달라지고 이것을 수사하고 감사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그 대표가 운영하는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동시에 겨냥함으로써 본인들의 지지 세력들은 끌어올리고 그리고 야당은 압살하려고 하는 그런 기획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
서민들은 정말 경제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는데 네. 경제를 살리자 그러고 야당하고 협치를 하면서 민생을 살려도 부족할 판에 그건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야당 탄압에 매진하고 있으니 윤석열 정권이 이 전국을 어떻게 국정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참으로 안타깝고 정말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25년 동안에 네네. 당직자 생활을 하셨을 네네. 만큼 이제 정치 그리고 정권의 변화 또한 많이 보셨을 네네. 텐데요. 네네.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전국 운영 보시면서 어떠한 네.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고 너무 뭘 못한다. 별걸 다 모르고 별걸 다 못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명박 때보다도 훨씬 더 못하고 정말 국민의 여론이나 정서 이런 걸 너무 개의치 않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고 정말 수사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대통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여당일 네. 때도 당직자에 계셨고 네네. 야당일 네네. 때도 당직자에 계셨던 네네. 만큼 네네. 이 여당과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도 또 잘 아실 것 네네. 같은데요. 그래도 전 청와대에 계셨던 만큼 네네.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부분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윤석열 정부를 보시면서 많은 것을 느끼시는데 지금 또 여당 또한 국정 운영에 전혀 네.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국정을 운영할 생각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당을 보면 여당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에서 민생을 얘기를 하고 경제를 얘기를 하고 그 서민의 삶을 걱정하고 있지 여당을 하는 거 보면 입만 열면 야당 공격, 문재인 공격, 문재인 대통령님 공격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공격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협치를 하고자 하는 건지 국정운영을 포기한 세력인지 참 안타깝고요. 이런 아무리 그 사정당국을 이용해서 탄압을 한다 한들 이런 상태로 5년까지는 끌어갈 수 없을 겁니다. 국민의 분노가 정말 머리 끝까지 와 있고요. 제가 오늘 부산을 내려갔었는데 네. 택시 기사분께서 제가 간담회하는 장소가 노무현재단 사무실이었거든요. 아, 네. 거기로 갑시다 얘기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압수수색하러 가시는 거 아니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요즘 윤석열 하는 거 보면은 다 압수수색만 하더라.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택시 운전한 지가 1년 남짓 됐는데 올해는 보니까 70대 어르신들을 보면 열의 아홉은 윤석열을 찍었다고 하더라. 근데 네. 지금 70대 어르신들 보면 하는 얘기가 열의 열은 다 윤석열 욕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과 정서보다 우리 국민들은 더 분노가 지금 끓고 있다. 이 얘기 굉장히 네. 중요하신 것 같아요.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이었잖아요, 지역이. 그만큼 더 여론에 대한 네네. 목소리를 듣고 오신 만큼 네네. 부산에서 또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 만큼 지금 수도권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지금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윤석열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내놨어요. 네. 거기서 가장 핵심인 게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부의 폐지가 지금 굉장히 큰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전에 청와대에서 여성가족부 비서관을 네. 있으셨던 만큼 이 여성가족부 폐지 가족 위험 그리고 또 여성가족부가 했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처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도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내세우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제시를 합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 이유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냐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귀한자식 취급을 받던 정책들이, 사업들이 네. 복지부로 이관이 되면 서자 취급을 받게 된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정책들을 고민을 해야지 무조건 폐지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여성들의 성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굉장히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국민 사기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 격차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습니다. 네. 여성들이 남성의 70%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고 그거는 객관적인 통계이고 그리고 세계 성 격차 지수가 100위권 바뀝니다. 근데 오랫동안 이런 현실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성차별은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여성부 출범 이후 자체가
성차별을 해소하고 그리고 여성 정책의 총괄, 기획 조정하는 역할, 성평등 정책을 컨트롤 타워하는 역할들을 여가부가 하는 역할이었어요. 네. 근데 이것이 복지부로 이관돼서 본부로 격화되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이라든가 청소년 정책이라든가 가족 지원 사업들은 복지부에 이관해서 정책들은 할 수는 있어요. 완전 없애지는 않겠지만. 근데 총괄을 하고 기획을 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정책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더 문제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배경을 생각을 하면 그때가 2월 달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당대표하고 후보하고 굉장히 갈등 관계가 있었고 그러면서 지지율이 굉장히 쫙 떨어져요. 그때 갑자기 SNS에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 공약을 내세웁니다. 졸속으로 내놓은 공약이었죠. 밑도 끝도 없이 설명도 없이 토론회도 없이 뭐 논의도 없이 갑자기. 그러면서 이제 이대남들의 지지는 받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언제 또 그 조용히 있다가 그 집권하고 나서도 조용히 있다가 7월 달에 다시 여성가족부 폐지를 또 내놓는데 그때가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20%대로 지지율이 하락했을 때. 그럴 때 또 꺼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은 모면을 합니다. 또 그 이슈로 다른 이슈를 덮었기 때문에 조용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외교 참사다, 막말 논란이다, 뭐 이 XX 바이든이 쪽팔리네 어쩌네 이 말로 정말 지지율이 24%까지 확 떨어졌을 때 10월 3일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계속 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논의를 했었고 이걸 갖고 또 여론을 관리하려고 했었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 프레임으로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를 본인의 스스로 지지율 반등을 그렇죠. 노리기 위해서 지금 표심을 끌어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했기 있는 때문에 더 나쁘다. 굉장히 지금 핵심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가 하는 역할이 사실 여성의 인권만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고 들었는데 이 여성가족부에서 전 청와대에 계셨던 만큼 이 정책들이나 그동안 했던 행보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내에서 여성가족부를 추진했던 정책들 어떤 게 있었는지 자세하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그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을 때 그때가 7월 달인가 그때 기억을 하는데 더 큰 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 사업들을 더 큰 물로 가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맞는 말 같지만 굉장히 틀린 말입니다. 큰 물로 가면 큰 물고기에 잡아먹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서자 취급을 받게 돼요. 이 정책들이. 한 예로 들면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집권을 하고 나서 2005년에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합니다. 그렇죠. 용어 자체가 변경되었죠. 확대 개편하면서 복지부의 보육 정책을 이관해서 와요. 근데 이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냐면 2000년도 예산 대비 2008년도 예산이 5배로 껑충 뜁니다. 그게 만약에 복지부에 있었으면 가능했을까요? 귀한 자식으로 키웠던 거죠. 그러니까 저출생 문제가 워낙에 심각했기 때문에 보육 정책이 어쨌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이다. 그렇죠. 이런 판단이 있었던 거고 그 정책을 여가부에서 귀한 자식 취급해서 굉장히 키웁니다. 그건 복지부에 있었다면 저는 왜냐하면 복지부는 워낙에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또 여가부를 폐지하려고 하다가 여성부로도 축소시킵니다. 보육을 바로 또 그 복지부로 다시 이관해서 1조 4천억 규모의 부처가 한 3천억 규모의 부처로 여성부로 아주 쪼그라든 부처로 그렇게 축소시켰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제대로 된 정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2년 후에 다시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을 합니다. 그때는 보육이 온 게 아니고 청소년하고 가족 정책이 오면서 여성가족부를 확대 개편이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어쨌든 그때도 이게 잘못됐다 판단을 해서 확대 개편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후로 쭉 이렇게 이어져 왔던 건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 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김정숙 여사의 노력도 굉장히 크게 작용했었는데 한부모 가족 지원 예산이 4.6배로 껑충 뜁니다. 한부모 가족 양육 지원 예산이 2018년도의 예산이 정확히는 기억 안 돼요. 925억 정도였던 것이 2025년도 예산이 4천 몇억, 그래서 4.6배로 뛰어요.
그거는 여가부에서 너무 귀한 자식 취급을 하면서 사업을 키웠던 거죠. 그러니까 취약계층은 한부모 가족의 지원을 위해서 아동 양육비 예산을 배로 확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17만 원 주던 것을 35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솔직히 네. 아이들은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먹는 거 그리고 또 쓰는 비용에서 네. 굉장히 한부모 가정 입장에서는 그렇죠. 국가에서 큰 네. 역할을 감당해 주는 네. 자식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령도 확대하고 그래서 그렇게 키웠던 거예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 이거는 제가 제 자랑 같지만 네. 청와대에 있었을 때 청소년 한부모 지원 예산이라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굉장히 학교 학업도 해야 되고 취업도 안 된 상태예요. 근데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를 정말 국가가 책임 있게 잘 보살피면서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부모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의 입장에서 보면 한부모도 부모도 똑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학업도 맞춰야 되고 취업도 안 된 상태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정책은 한부모에 대해서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부부가 같이 있든 한부모든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학업에 또 마무리하고 학업을 마무리하고 취업 준비할 수 있도록 부부가 같이 있어도 같이 똑같이 지원하자. 그거를 제가 강력하게 지원을 주장을 했고 처음에 기재부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거든요. 반대를 했는데 정책실장님 만나서 설득을 시키고 네. 그리고 비서실장님 만나서 상의를 드리고 했더니 다 도와주신 거예요. 그 말이 맞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처음에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다가 또 여사님까지 또 거들어주시고 이거는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지원하는 게 맞다 해서 결국에는 한 며칠간의 어쨌든 그 토론과 뭐 논쟁이 있었어요. 결국엔 다 반영이 돼서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도 35만 원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국가가 사실은 네네. 아이들을 감당해 줘야 되고 그렇죠. 아이들이 자라서 또 국가의 네네. 국민이 되고 네네. 또 세금을 낼 수 있고 네네. 결국 국가가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네네. 해주신 이야기가 도움이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옛날 얘기 같지만 참 그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은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여성가족 전문위원 할 때 한부모 지원시설 네. 예전에 미혼모 지원시설 했었어요. 한부모 지원시설 방문해서 그 간담회를 하는데 어쨌든 그 취약시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현장 방문하고 현장에서 듣는 의견을 입법으로도 반영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고 나서 모 의원이 남성 의원이신데 갔다 오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좋은데 한부모를 그렇게 지원하면 한부모가 더 늘어나서 문제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 결혼은 안 했지만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면 아이를 낳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정말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아이를 낙태하는 게 맞습니까?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해서 정말 아이를 정말 낳고 키우고 싶다.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해서 키워서 키우고 있는데 이 사회가 이 사람들을 보듬어 줘야지 그리고 그렇죠. 지원을 해줘야지 안 낳는 게 맞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질문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것도 청소년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라나면서 정말 결혼 안 한 상태에서 할 수도 있어요. 실수일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고 근데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사회가 책임을 지고 같이 키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졸속한 네네. 윤석열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는 굉장히 큰 사회 혼란을 도래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야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 한부모 가정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 네. 아이들 그리고 네. 또 보육 문제뿐만 아니라 네. 가정과의 관련 문제까지 다 여성가족부를 소관하고 네. 있었는데 이렇게 여성가족부를 졸속으로 폐지해버리면 이러한 구체적 대안도 없이 모든 정책들이 다 사라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어요. 조금씩은. 근데 네. 관점이 문제인 거예요. 어떤 시각으로 그 정책의 대상들을 바라보고 어떤 시각으로 확대식 이거는 관점의 문제가 나는 굉장히 복지부에서 일하던 거하고 여가부에서 하는 거하고 관점이 다를 수 있다. 많이 다를 수 있다. 그 관점에 따라서 이 정책이 정말 크게 키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명맥만 유지하면서 그냥 그렇게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일부에서는 이 여성의 인권만을 대변한다라는 그렇죠, 의견이 그렇죠. 또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어떠한 일을 했고 또 어떠한 정책들 하고 있는지 여성만을 대변하는 게 아니다라고 자세하게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의 인권도 대변을 해야죠. 그렇죠. 대변을 해야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나 디지털 성범죄나 아니면 성폭력이나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모든 언론이나 뭐 이런 게 다 여가부에 집중돼 있어요. 그렇죠. 여가부 뭐 했냐. 근데 여가부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피해자 보호예요. 그러니까 성폭력 특별 성폭력 관련법도 그렇고 다른 법도 그런데 이제 처벌법하고 특별 보호자 지원법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벌과 수사와 하는 거는 경찰과 검찰 법원이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가부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성폭력에 물론 이제 처벌 권한은 없지만 똑바로 처벌하도록 하고 이게 범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예외 없이 그 법적 그 저기 처벌을 받는다. 이것을 명확히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집단도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법적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사정 당국에서 사법 기관에서 그 똑바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 지난번에 스토킹 관련 네. 신당역 살인 사건 관련해서도 그 여성분은 굉장히 사법 당국에 호소하고 했던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스토킹 당하고 있다 고발도 하고 그렇죠. 했는데 지켜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네. 그 저기 구속도 제대로 안 되고 그 범죄자가 처음 했을 때 구속되고 처벌을 제대로 받았어도 이 죽임은 안 당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법과 제도를 만드는 입법부의 기관들 그리고 또 사정 정국을 네네. 하고 있는 지금 네네. 많은 검찰, 경찰 그런 제도들이 마련이 돼야지 이런 피해자들이 양산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언론의 프레임 때문에 어떻게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언론의 프레임이라고 딱 단정짓기는 약간 무리일 수도 있고요. 이게 네. 이제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네. 것도 있고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많이 부족하진 않아요. 법은, 네. 법제도는 많이 와 있는데, 그러니까 경찰의 인식이나 아니면 네. 이제 법관들의 인식이나 검찰의 인식들이 많이 안 따라주는 부분이 있어요. 네. 지금 최근에 네네네. 정부의 행보를 보아도 네네. 이런 검찰의 네네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인식이 네네. 이제 국민들에게 네네. 어떻게 보면 눈높이에 맞게 네네. 이제 다 드러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당역 사건만 해도 스토킹 관련 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는 상황인데도 안 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스토킹 피해자 지원법은 아직 제정이 다 안 됐습니다. 지금 네. 제출은 돼 있는데 그거 빨리 해야 되고요. 피해자 그러니까 가해자 범죄자 처벌에 대해서는 법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거 재판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고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죠. 지금 네. 이야기 해주시는 거 들어보면 네. 이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네.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네. 그리고 네. 이 인구절벽을 막고 있는 세계의 문제에서도 지금의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더 확대 개편을 하는 게 우리나라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더욱더 필요한 정책이고 필요한 기관일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네. 계속해서 이렇게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야당의 정치인으로서 보시기에는 이러한 예비 정치인이죠. 네, 예비 정치인으로 보시기에는 이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졸속 폐지에 대한 대안은 그리고 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철학과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은 저는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논의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성가족부에서는 이 폐지안을 만들기까지 공개적인 토론과 간담회 이런 거 하나도 없었고요. 여성계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지만 본인들을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과만 한 거지 그 정말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단체와는 소통을 안 했어요. 근데 소통을 충분히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관련해서 논의됐던 자료와 뭐 회의 자료를 좀 공개하라 그러니까 회의록 없다 그러잖아요. 아니 뭐가 끌리는 게 많아서 회의록이 없습니까? 아무리 비공개여도 누가 참석했는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회의록은 있어야 되죠.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정말 졸속으로 추진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부 조직법을 개편하는 것은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의견도 듣지 않고 또 야당에게 정보 공개도 할 수 없다면 이것은 문제가 확실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인사셨던 또 분이시잖아요. 비서관 출신이시니까. 근데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가 앞으로도 네. 계속 될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그건 또 민주당이 하기 나름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지도부, 정책위원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성차별이 아직 현존하고 있고 아직 여가부 폐지할 때가 아니다. 분명히 우리는 반대다 이런 입장을 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그 개편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스탠스를 취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나는 정군여성위원회가 할 일이 많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도부 한두 분의 결정보다 조직된 여성당원의 힘이 굉장히 힘을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저는 정군여성위원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안타까운 지점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들고 나왔을 때 왜 전국여성위원회가 여성당원들을 조직해서 반대하지 않았지? 왜 피켓 하다못해 피켓 들고 시위를 조직하지 않았지? 이게 참 안타까운 지점이거든요. 근데 우리 여성당원들은 그냥 지나가 내가 저 죄송합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만나봤거든요. 네.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해달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묻지 않아도. 그리고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왜 이 의견을 안 내냐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당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여성부가 여가부가 생긴 배경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었었잖아요. 네. 그것을 노무현 대통령님이 확대 개편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걸 더 강화시켰고 지켜주셨고 이 정체성을 보고 가치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당원님들은. 네. 그런 가치와 정체성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당이 앞장서서 아니면 정군여성위원회가 앞장서서 싸워주길 바랬는데 폐지 반대 시위를 조직해주길 바랬는데 안 했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네네. 이번에 제가 이제 하고 네네. 싶었던 얘기가 네네. 윤석열 정부에서 여가부 폐지가 나오면서 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그렇죠. 전국 여성위원장에 출마하셨는데 이 출마하시게 된 네. 계기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글쎄요, 뭐 운명이라고 하면 뭐 저기 좀 장난 같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25년 동안 당에서 일하면서 여성 관련된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네. 여성 전문위원을 7년 반 정도 했고 여성 국장을 3년 6개월 정도 4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여성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무상보육 정책을 제가 입안했어요. 2010년도. 네.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산모일반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야당이었어요. 그때 2010년도. 야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 전국을 주도했어요. 정책으로. 그러니까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그리고 반값 등록금. 그래서 산모일반이거든요. 산모일반 정책을 정책위에서 제시를 하면서 그 정책을 주도합니다. 전국을 주도하는데 그중에 무상보육은 제가 했습니다. 무상보육 했는데 네. 그때는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여당으로부터는 이 망국적 포퓰리즘이다. 세금 폭탄을 안긴다. 그리고 보수 언론들은 무상복지하는 나라 이 지구상 어느 나라도 없다 뭐 이렇게 공격을 받았었거든요. 물론 우리 당내에서도 지금 너무 시급한 거 아닌가 아니 급한 거 아닌가 조급한 거 아닌가 때가 됐나 예산이 될까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의아해했어요. 많은 의원님들이 네. 하지만 끊임없이 설득을 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론으로 관철이 됐고요. 굉장히 국민들은 굉장히 많이 지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무상급식은 더 빨리 학교 그러니까 급식이 더 빨리 지금, 했고 네. 지금 무상보육 다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굉장히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여성국장 할 때는 30% 지역구 30% 여성 의무 공천 그리고 전국대의원의 50%를 여성으로 배정하는 거 이거를 제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눈물겨운 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관철을 해낸 제도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여성 당원들의 권익을 위해 싸워왔고 여성 정책을 주도해왔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 전국 여성위원장을 하면 딱이다. 그런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딱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도전을 했고요. 네. 그래서 출사표를 던지신 거군요. 굉장히 큰 포부 그리고 또 정책을 싸워오신 거네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이 구체적인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야당도 민주당이 그런 무상 보육, 무상 교육 또 그리고
무상급식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만큼 전국 여성위원회 그리고 전국 네. 여성위원장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하죠. 역할도 중요한 것 네. 같은데요. 사실 일부의 지지자분들 그리고 많은 네. 시민분들은 이 전국 여성위원회가 네.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그리고 여성위원장이 전국 여성위원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의아해하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한번 이야기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전국 청년위원회가 뭐 청년의 청년 당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청년 정치, 청년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라면 전국 여성위원회는 여성 당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리고 여성 정책,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기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런 겁니다. 여성 리더십 센터를 통해서 우리 여성 당원들의 역량을 키워내고 그 여성 당원들을 정치 리더로 키워내서 정치인으로 진출시키기도 하고 다양한 분야로 진출시킬 수 있도록 그런 그 역량 강화 일도 하고요. 그리고 정책 관련해서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여성계 그리고 전문가 그룹들과 연대를 하고 네트워킹을 통해서 정책을 발굴해내고 이것을 입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역할도 하고 그리고 홍보 역할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조직인 거죠. 조직 관리하고 조직이라면 우리 여성 당원들이 많고 여성 대의원들이 많고 중앙당에 전국 여성위원회가 있다면 시도당에 여성위원회가 있고 각 지역위원회별 여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네. 여성 당원들과 함께하는 일들, 사업들,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많이 고민하고 소통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여성위원회 네. 전국 네. 여성위원장이 되신다면 그렇죠. 가장 먼저 하실 변화, 또 공약이 있으시다면 소개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공약은 이따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가장 먼저 할 거는 저는 피켓을 들고 우리 여성 당원들과 함께 전국에 있는 여성 당원들과 함께 청계천 광장으로 갈 겁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해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아니 폐지 자식은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를 위해서 우리 여성 당원들을 조직하고 시민사회에 함께 싸울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지도부의 부담도 덜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이것을 그 촛불 행동과 촛불 시위를 함께 할 수 없어도 전국위원회 조직은 가능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신 이야기죠. 이슈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월 2일하고 3일에 걸쳐서 투표를 하거든요. 그거 끝나면 그게 수목인데 바로 그 주에 토요일부터 저는 전국의 여성 당원들과 소통을 하고 우리 청계천 광장 가서 같이 여성가족 폐지 저지를 위해 싸웁시다 하면은 많이 오실 거예요. 네. 저는 여성위원회 깃발로 들고 가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신 것 같아요. 네. 야당의 역할은 이제 할 게 없다. 많은 분들이 거리로 나와야 한다라는 네네. 의견이 많은데 의원들이 나오면 이게 정치적으로 또 네.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데 이 위원회 분들은 나올 수 있군요. 네. 이 전국 그리고 여성 당원들이 함께 한다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시민들과 함께 한다 이런 것도 당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지도부의 부담도 덜어줄 것이고 저는 전국 여성위원회가 하는 일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세요. 저는 또 다른 후보님들과 다르게 우리 정춘생 네. 전국 여성위원장 후보님만의 공약 그리고 또 차별화된 나만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거 있으신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25년간 준비했다는 게 가장 큰 매력 아닐까요? 25년 동안 여성 정책과 여성 조직을 해왔고 25년 동안 준비된 전국 여성위원장이다. 이게 저만의 장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공약도 저는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공약이 여성 당원들의 일상적인 공론장, 소통 플랫폼을 만들겠다. 예, 이겁니다. 그것을 고민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당내 소통이 너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민주당이 유명합니다. 어떤 당이 유명하냐면요. 민주가 없는 민주당. 정말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프게 들어야 될 지적일 것 같네요. 그러니까 소통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소통 플랫폼을 만들어서 어떻게 왜 그런 발상을 했냐면 대선 끝나고 2030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당은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안 만들어줬어요. 당원조는 그냥 와서 놀이하고 또 토론하고 할 수는 있는데 활동할 수 있는 무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저는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게 직접, 소통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직접 소통이 필요하죠. 소통 플랫폼이 될 수 있다.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다.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당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란을 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수렴된 의견이 전국 여성위원회에 입장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수렴된 의견을 당지도부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렴 토론과 논의 끝에 수렴된 의견은 당지도부가 함부로 못하죠. 그러니까 일부 의원님들이 가서 이렇다 얘기하는 것보다 정말 조직된 토론으로 결정된 입장에 대해서는 함부로 못하잖아요. 그런 거 조직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젠더 이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토킹 범죄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이 문제이다 이런 것을 다양하게 조직해내고 이건 이것을 입법해야 될 사항이네 아니면 이거 예산이 필요하네 이것을 수렴해서 다 입법으로 할 거는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입법이 되도록 하고 피드백 해드리고 그리고 예산도 그렇게 반영을 피드백 해드리고 이러면서 우리 당원님들이 굉장히 효능감을 느끼고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 정말 재밌게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신 얘기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그동안은 직접 소통이 되게 불가능했어요. 의원들 얼굴 보는 것도 힘들었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민주당은 민생의 정당이라고 하지만 민생이 어디 있는가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2030 제가 사실은 평당원인데 제가 대신 비판을 받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지금의 이 정춘생 여성위원장 후보님께서 걸고 계신 공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공약이고요. 두 번째는 여성 리더십 센터를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정치 리더 육성 기관으로 만들겠다. 당에는 전국 여성위원회 산하에 여성 리더 센터가 있어요. 근데 지금 거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당원님들이 그게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최고로 만들 수 있는 자신 있는 게 우리 당에는 굉장히 훌륭한 인적 자원들이 많아요. 청와대에서 일하셨던 분들, 그리고 정부에서 일하셨던 분들, 국회에서 일하셨던 분들, 아니면 지방자치 분야에서 일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 전문가들을 모셔서 기획위원과 교수 순위로 저는 위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짜서 정말 우리 당원들을 정말 최고의 여성 정치 인재로 키우겠다. 그분들이 그래서 때가 되면 사람이 없다 밖에서 영입해서 그분의 가치와 정체성과 철학이 뭔지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입해서 비례대표적인 이게 아니라 우리를 키우잔 말이에요. 내부에서 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이런 프로그램에서 키워서 충분한 정말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훌륭한 정치적 인재를 키워서 출마도 시키고 다른 공직도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게 민주당의 이 청년 정치 또 그리고 많은 여성 정치인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 이야기가 많았던 부분이 이 민주당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민주당의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과연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치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정신 가지고 있는 정치인인가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인재를 진짜로 양성하고 정말 민주당의 가치를 가지고 민주정당으로서의 정치적인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여성 정치인을 키워내는 또 역할을 하시고 싶으신 거네요. 그게 전문 여성 위원장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의지만 있어서 안 되고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야 돼요. 저는 여성 부장할 때 그렇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저는 그 힘이라는 것이 나는 몇몇 국회의원이 있다고 해서 힘이 실린다고 생각 안 해요. 그 힘이라는 것은 여성 당원들의 그 역량을 조직해내는 힘이고요. 그 조직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정말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경험에서 나오시는 자신감이죠. 굉장히 지금 보시면 자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세요. 왜냐하면 제가 해봤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여성 30% 의무공천 조항하고 전국대회는 50% 한 거를 저는 그때 일개 실무 당직자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 여성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여성국장인 저하고 여성 지방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정말 2년 넘게 싸워서 이뤄낸 성과들이에요. 근데 그게 힘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정책이나 그런 그 제도에 대한 확신, 열정, 진정성. 그렇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당원들의 지지를 끌어내고 그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지도부를 압박해내고. 그렇죠. 그런 것이 난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민심, 그리고 또 민생이 당심. 있는 정당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당심은 정춘생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딱입니다. 딱입니다. 또 다른 공약 있을까요? 다른 공약은
제가 당원에 만들었던 여성 30% 의무공천. 네. 근데 만들어놓고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게 많이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전문 여성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여성공천을 위해서 싸우는 자리입니다. 그 권한을 쓰라고 있는 자리예요. 권한을 누리는 게 아니라 쓰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청년위원장은 청년공천을 위해서 싸우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보다 좋은, 보다 질 높은 후보들을 내서 서로 경쟁하게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충분히 가능한데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재품질을 확보해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저는 1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이 되면 총선 준비까지 1년 남짓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나는 우리 당원들을 정말 훌륭한 인재로 키워내고 그분들을 정말 예비 출마자로 인력풀로 저는 만들 겁니다. 그리고 30%를 하면 지역구 30%라고 하면 한 적어도 76명은 공천을 해야 되거든요. 충분히 확보 가능하죠. 예. 이유 있는 자신감입니다, 네네. 여러분. 정책을 통과시켰었고 또 무상 교육에 네네. 대한 부분도 네네. 무상 보육에 네네. 대한 부분 또 네네. 정책으로 직접 당론으로 채택되게 민주당 내에서 네네. 싸워오신 분이라 여러분 네네. 이유 있는 선택이 되실 네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개 당직자 신분이었는데도 네네. 싸워서 해냈습니다. 이 그러한 열정 그리고 또 그렇게 추진하시는 추진력은 어디서 나오시는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는 가진 게 없어서 그런가요? 가진 게 없어서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당에 들어왔을 때도 당직자 공채로 들어왔거든요. 98년도 5월에 국민의 정부가 막 들어섰을 때 그때 정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학연지원, 제가 제주도 출신이다 보니까. 아, 제주도 출신. 학연지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어려우면 뭐 상의하거나 뭐 같이 밥 먹어요 선배님 이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외롭고 힘들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저는 오로지 제 실력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때 연마가 됐던 것 같아요. 딴 짓 안 하고, 딴 데 눈길 안 주고, 오로지 내 일을 내 일을 충실하게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저를 쳐다봐주는 사람이 있고 같이 일해보자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배경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일을 열심히 했고 책임감 있게 당직자로서 애당심 있게 열심히 살아왔던 배경? 그래서 그 힘인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해. 원래 뭐 성격이 막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당에서 활동하는 환경이 그랬었나?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 슬로건 보시면 네. 혁신, 희망, 네. 올인이라고 나오시는데 네. 정말 지금 오늘 대화해보셔서 느끼는 건 이 세 네. 가지에 딱 걸맞은 네. 분이 아니신가라는 네. 생각이 지금 저도 네. 문득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일하는, 네. 할 일 하는, 제대로 할 일 하는 여성위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네. 정말 이제 전국 여성위원회가 사실은 그동안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정춘생 여성위원장 후보님이 되신다면 네. 정말 전국 여성위원회가 큰 활동하는 민주당 기대하겠습니다. 무궁무진한 활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우리 네. 정춘생 여성위원장 네. 후보님 꼭 네. 기억해 주시고 투표해 주실 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떠한 가치 또 그리고 어떠한 철학 그리고 또 어떤 행보를 보고 내가 정말 나의 삶에 필요한 사람이 나의 일을 대변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진짜 비로소 주권자의 삶이 실현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올바른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많은 지지자분들이 정말 올바른 주권자로서의 삶을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궁금한 게 이 정춘생 후보님에게 있어서 네. 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치란 정춘생에게 정치란 나의 청춘이자 인생 미래다. 왜냐하면 내가 30살 때 당에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청춘을 바쳐서 일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인생 그 자체입니다. 25년이라는 네.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25년 동안 연마한 그 자질과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내 미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의 정치는 어떻게 보면 네.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렇게 된 데는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여당은 여당의 역할을 하고 야당은 야당의 역할을 하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당이 여당 역할을 안 하고 야당 공격만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협치를 부르짖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정 당국을 이용해서
정말 전 대통령님 그리고 현 민주당 대표를 동시에 공격하고 있고 그 와중에 정말 경제가 무너지고 민생은 파탄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지 굉장히 걱정입니다. 저는 여야가 협치라고 했을 때 물론 야당의 입장에서는 여당을 견제하는 게 본분의 역할이고요. 여당은 정말 민생을 챙겨야 됩니다. 정기국회는 정말 민생을 챙겨야 될 골든타임이거든요. 우리가 여당일 때는 정말 싫어도 야당이 싫어도 정말 동의하지 않아도 정말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법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여당 대표의 입장에서 입에서 여당 최고위원의 입에서 야당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인 발언을 할 수 있죠. 근데 최고위원회 때나 아니면 정책조정위원회 때나 원내 대표단 회의 때나 적어도 그런 공개적인 발언에서는 야당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당은 협치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하고자 하는 국정 정책들, 국정 과제들이 될 거 아닙니까? 특히 지금은 여소야대 전국인데. 그렇죠. 근데 전혀 그걸 안 하고 그냥 수사의 칼날만 들이대고 있으니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정말 암담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네.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치라는 게 결국에 협치지만 여당이 해야 되는 역할과 야당이 해야 되는 역할이 분명히 나눠져 있는데 지금 보면 여당에서의 모습은 찾아볼 거 없고 네. 야당에서의 모습도 지금은 약간은 실종된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야당의 모습이 실종됐다기보다 저는 굉장히 저는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정말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싸움도 적극적으로 해야 네, 되고 그렇죠. 민생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정책위 단위에서 그리고 원내대표단 단위에서 입법해야 될 것들 예산 반영해야 될 것들 저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요. 실정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아니니까 좀 기대를 갖고 좀 응원을 해주십시오. 네, 앞으로의 민주당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네, 것 네, 같아요. 네. 정춘생 후보님이 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또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 희망도 하시는 입장에서 네. 하시고 싶은 역할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또 마지막 최종적인 꿈이 있으시다면 어떤 꿈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정치를 지금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선배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정치인이란 측은지심이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측은지심이 있어야 서민에 대해서 좀 정말 그 서민의 시각에서 관심도 갖고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들의 또 의견을 반영해서 입법도 할 수 있고 예산도 반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측은지심이 저는 소통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서 측은지심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정말 다르다고 해서 차별을 받지 않고 약자에게 따뜻한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자 복지라고 약자 복지 예산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들이밀었는데 보면은 약자 예산들을 다 깎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을 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그런 정치가 있는 대한민국 저는 그런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정춘생 우리 후보님이 하시고 싶은 역할 또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더 기대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지지자분들에게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톡톡이 마치겠습니다. 아 정말 힘든 시기를 우리가 같이 건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힘들고 지금 국민들도 힘들고 서민들은 더 힘든데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민주당의 정책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같이 연대하고 같이 꿈을 꿔 간다면 이 상황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종식시킬 수 있다. 저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기호 2번 우리 정춘생 민주당 전국 여성위원장 후보님께 우리 많은 시민분들 그리고 지지자분들 관심 부탁드리고 당선된 후에 한 번 더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오겠습니다. 당선되신다면. 네네.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톡터뷰를 시청해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합니다. 정춘생 후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